8월에 접어들면서 폭염의 기세는 더욱더 강화가 됐는데요. 어제는 광주가 32.9도까지 올랐습니다. 오늘은 34도로 어제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특히 구례와 광양은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.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.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걷히겠고 낮 동안에 서해안에서 바람이 다소 불어오겠습니다. 현재 광주가 24도로 아침이지만 후텁지근하고요.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. 광주와 나주가 34도, 화순과 구례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. 오늘 전해선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. 특히 광주의 낮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